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원래 오늘 하루 쉬고 내일이나 모레 가려고 했는데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래서 산행을 황구가 하루 땡겼습니다. 물론 몸은 좀 피곤하지만은 또 그래도 절벽으로 갑니다. 자, 이제 3월달이 되니까 해가 진짜 많이 길어졌습니다. 6시 반 정도 되면 벌써 동이 트니까 진짜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산행 시간도 황구가 좀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밤 일교차가 크니까 지금부터 뭐 계절이 바뀔 때죠. 안개가 굉장히 많이 끼었습니다. 밤에 지금 출발할 때 0도에서 1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이 1도 정도 가리키는데 해가 뜨니까 이제 기온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많이 끼죠.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이 노면 상태는 좋습니다. 노면에 습기는 없으니까 뭐 차가 미끄럽고 그런 건 없는데 뭐 일단 안개가 많이 끼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만에 이 남쪽 솔로로 갑니다. 남쪽 솔로 간 지가 참 작년 가을쯤에 겨울에도 한번 가본 것 같습니다. 겨울에 여기도 초대물 삭대를 몇 개 보는 자리가 있는데 그 산 말고 그 옆에 산이 하나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또 그쪽으로 갑니다. 이제 강 쪽으로 진입하니까 안개가 더 심한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도 항상 출퇴근할 때 운전 조심하시고 항상 안개 많이 끼고 노면이 미끄럽고 이럴 때는 좀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처음 가는 장소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가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가봅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래 초원길에 갈 때는 이 초원의 경운기하고 그 농기계들 나올 확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시야가 잘 보이면 괜찮은데 지금같이 안개 많이 끼고 이러면 또 초원의 어르신들은 또 농사 짓는다고 일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또 오는 차 이런 걸 잘 안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안개가 얼마나 심한지 좌우가 하나도 안 비입니다. 꼭 구름 속을 그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갑니다. 자, 지금 돌발사항이 생겼습니다. 황구가 지금 가야 되는 산에 그 아래 동네에 놓았거든요. 왔는데 보다시피 안개 보시죠. 와, 지금 산이고 길이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황구가 지금 햇빛이 비치는 곳 저곳이 지금 동쪽이면 저 북동쪽으로 햇빛이 저 산이 있는데 지금 진입로도 못 찾겠습니다. 야, 골치 아프네요. 진짜 안개 심합니다. 와. 산은 산이고, 길도 안 보이는데, 골치 아프네요. 일단 여기서 지도 검색 다시 한번 해보고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새벽에 일찍 산에 들어가, 이 안개 끼는 날 산에 들어가면 산 속에서도 진짜 헤매거든요. 나침반 같은 거 없으면. 그리고 이게 안개 낀 산에는 혼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반 분들은 혼자 산에 못 들어갑니다. 이 안개 낀 날은. 일단은 지도 검색해보고 다시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와, 이 황구가 산에 가다가 안개가 이만큼 끼는 건 잘 없는데 엄청나게 심하네요. 더군다나 오늘 산행지가 처음 오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오는 장소부터 헤맸습니다. 동네까지는 들어왔는데 동네에서 저 워낙 새길이 많기 때문에 길 찾아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참 헤맸습니다. 그래서 위성지도 검색해 가지고 일단 큰 저수지부터 찾아가 저수지 좌측편으로 올라가는 꼴짝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찾다가 이렇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개가 안 그칩니다. 지금 해가 떴는데도 지금 안개가 뭐 더 심한 것처럼 그렇거든요. 산에 가면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귀신은 둘째 문제고 일단은 내가 가야 할 산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감하고 위성지도만 보고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헤매다가 몸 풀고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기상이라는 것이 안개라는 것은 산행에 별 영향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복병입니다. 해가 뜨면 보통 없어지는 것이 안개인데 뭐 오늘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침에는 0도 가까이 되고 낮에는 뭐 어제는 20도 가까이 올라와 보니까 일교차가 워낙 크니까 이 안개가 많이 생기죠. 자, 오늘 갈 산은 한 350m 되는 남서쪽, 그 남서쪽을 가리키는 산입니다. 자, 이곳에 오늘 황구가 처음 왔는데, 아, 밑에서 저성상 쪽으로 망원경 같은 거 좀 보면서 바위나 절벽의 분포 이런 것을 좀 보고 올라가면 좋은데, 위성 지도에 등고선 가지고는 다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황구가 어제 밥 먹고 많이 자놨더만 얼굴이 뚱뚱 부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붓는 것도 좀 빼야 되고 좀 걸어야 될 것 같아. 걸어야 소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일에 안개 끼는 날 이런 날, 그러니까 벚어 시즌에 하고 이 초봄에 이런 시즌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진짜 간 안 크고 담력 없으신 분들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혼자 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이 무덤 위로 능선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구가 이 찾아낸 이유는 여기 물탱크 있잖아요. 물탱크하고 저수지하고 이 방향 보고 지도 보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위성지도에 저기 하우스 두 개하고 저기 희한하게 조립식 같은 거 지하는 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위치 방향은 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 밑에 보시죠. 별희한 사람 다 있죠. 이 하우스는 집인지 저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야, 하여튼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습니다. 자, 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고요. 이 숲 따라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이 안개 안 보시죠? 와, 진짜 안개 심하네요. 황구가 봄에 안개 심하대도 해가 벌써 저만큼 올라왔는데, 황구가 안개 그치기를 좀 기다렸거든요, 차에서.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자, 계속 올라갑니다. 자, 지금 숲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저기 암벽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산 아래쪽은 안개가 심한데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안개가 먼저 그치죠. 그러니까 먼저 그치긴 그칩니다. 해가 떠오르고 저 산 능선덕, 산 정상 쪽에 햇빛이 먼저 비치니까 이 위쪽 부분이 안개가 먼저 그칩니다. 황구는 이제 첫 번째 암벽이 나오니까, 암벽지대가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또 도라지나 또 야생 충란이 이쪽 동네에도 야생 충란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황구도 충란이라는 것이 산행을 하면서 자주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는 지형이나 동네 가면 좀 있고 또 없는 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 얘들도 같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마다 조금씩 있고 없고 막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도 또 틀리겠지만.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절벽 따라서 막 지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위에도 도라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손타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잘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많았겠죠. 자, 이제 한참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 정상 쪽에는 안개가 벗겨지기 시작하네요. 아직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또 저 절벽 사이에 도라지 삭대의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방이 이쪽 방향, 이쪽 동네는 또 춘나는 전혀 안 보이네요. 지금 이런 소나무하고 이런 경사하고 방향 같으면 있을만한데 이쪽엔 또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춘난이란 게 각 동네마다 또 지방마다 또 지역마다 산마다 다 틀리는 것 모양이에요. 자,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산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좌우에 절벽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는데 아직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이게 송이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 좌우로 길이 나 있거든요. 벚어 시즌 되면 사람들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바위들은 도라지가 없거든요. 거의 좀 더 난이도가 더 높은 절벽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절벽 위에 서 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런 기분이. 자, 저 햇빛 나는 데는 안개가 좀 그치고 저 안 비치는 데는 아직 안개가 자욱하죠. 자, 계속 갑니다. 도라지는 안 보이고 바위 위에 둥굴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아직은 안 보이네요. 일단은 정상 올라가서 황구가 그 가야 할 길은 저 우측에 정상에서 우측으로 굴러가야 되지 싶은데 일단은 가봐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절벽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능이버섯 같기도 하고 아니면 개능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버섯들이 바짝 말라서 썩어 있네요. 자, 날씨가, 이 분위기가 시원하네요. 해가 뜨고, 안개 끼고 이러니까 묘하죠? 거의 전설의 고향이 한 폭이 전설의 고향입니다. 황구, 오늘은 절벽 도라지 헌터가 아니라 황구 따라 삼천리입니다. 자, 흰 소복 입고 귀신 땅에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계속 갑니다! 역시 짐작대로 상층부에 올라오니까 송이산 군락지가 있네요. 상층부에 이렇게 소나무에 이렇게 꽉 뜬 군락지 이런 데서 송이가 많이 나거든요. 송이는 정상에서도 안 나지만 중상부에 이렇게 소나무 많고 바람 좋고 이렇게 또 수분도 있고 통풍도 잘 되고 이런 장소에서 송이가 많이 납니다. 자, 송이는 같이 먹고 황구가 좋아하는 절벽이 안 나타납니다. 야, 이씨, 좀 고선하고 좀 틀리네요. 일단은 정상이 벌써 다 와가는데 저 앞으로 한 50, 거리상 100m, 높이는 한 50m 됩니다. 일단 정상 올라가서 좌우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산행하실 때 낮에 벌써 20도 가까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뱀들이 깨어날 시즌이거든요. 물론 새벽에는 추워서 얘들이 안 움직일 건데 한낮 되면 따뜻해지면 뱀들도 이제 움직일 시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봄나물 뜯는 봄나물 하러 가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뭐 밭이나 논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에 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정상을 한 100m 정도 남겨놓고 황구가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황구가 올라오는 방향에서는 절벽 같은 절벽이 없거든요. 그 정상 다 보니까 이 좌측으로 절벽이 나타나는데, 아, 이게 참 어중간하네요. 황구가 지도상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앞전에 황구가 저 건너편 산에 한번 온 적이 있거든요. 그쪽 절벽하고 이 절벽하고 만날 것 같으면 황구가 와봤는 곳인데, 와봤는 곳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쪽 절벽하고 이쪽 절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한 5분간 쉬고 물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저 좌측 절벽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도상에 앞전에 황구가 갖는 절벽하고 거리는 좀 떨어져 있는데 한번 봐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좌측 쪽으로 절벽이 나타나긴 나타나네요. 여기서 일단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황구가 앞에 왔는 절벽들은 앞전에 왔던 산들은 산의 절벽은 저 건너편 산입니다. 이쪽하고 정상에서 저 좌측으로 넘어가면 만나겠지만은 이 절벽은 황구가 처음 오던 곳입니다. 자, 지도에서 황구가 가고자 했던 곳이 이곳인데 찾아오긴 찾아왔네요. 야, 절벽 높이가 한 10m 정도 되고 경사하고 중간에 턱들은 좋거든요. 이런 곳에도 이런 꼴창 안에도 도라지가 있을 만한데 지금부터 일로 좌우로 쭉 이동하면서 아래쪽에 떨어진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없으면 저 위로 올라가서 또 도라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황구가 오고자 했던 도라지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절벽 난간과 중턱 아래쪽에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런 꼴창 자리도 상당히 좋은데 흙들도 좋고 저런 데 하나 있으면 좋은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자, 지금 절벽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절벽에서 풍기는 기운이 상당하거든요. 이 음침한 기운이 아니라 이 느껴지는 기운이 진짜 초대물이 하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황궁의 감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초대문의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자, 바위의 경사나 높이 방향은 참 좋은데, 생각보다 중간중간 턱이 별론데, 그래도 상당히 기운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쪽으로 계속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황구가 기운이 상당히 좋다 했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절벽 난간 쪽으로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드디어 하나 봤습니다. 여기 엄청난 굵기의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삭대 밑에 아래 똥치 한번 보시죠. 이거는 뇌도하고 붙었던 삭대가 꽤 굵다는 거거든요. 자, 드디어 하나 봤습니다. 역시 황구의 짐작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엄청난 크기의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꽃들도 위에 것 지금 한 4개 붙어 있는데, 이 밑에 것까지 했으면 한 15개 정도 붙어 있었을 겁니다. 이 지금 다 떨어지고 없거든요. 시방도 굵잖아요. 삭대도 굵지만은 삭대 아래 똥치도 굵습니다. 이것은 대물입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어디 있냐 문제겠죠. 통복이냐, 통벽이냐, 아니면 저 위에 흙 같은데, 아, 좀 이렇게 자리 좀 괜찮은 괜찮은 데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딘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일단 드디어 보기는 봤습니다. 와, 진짜 기분 좋네요. 이 안개 숲을 헤치고 올라오면 때, 황구가 미쳤나 싶기도 하고, 이 며칠째 지금 산에 사냥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 봤습니다. 어제하고 아래 이틀 산행에서는 좀, 물론 춘나는 봤지만은, 산행 자체 도라지는 좀 삐리했잖아요. 진짜 이런 거 하나 보려고 오는 겁니다. 도라지 뿌리는 안 봐도, 이런 삭대, 이런 흔적들, 대물의 흔적들만 봐도 진짜 기분 좋습니다. 도라지를 반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아까 대물 도라지 삭대 하나 보고, 그것이 의미 같으면, 그늘인 그 중급들의 도라지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또 전혀 안 보이네요. 어린 삭대나 이런 것들은 전혀 또 안 보입니다. 야, 참 희한하네요. 또 절벽 자체가. 가장 정확한 것은 봄에 와봐야 알겠지만은, 그 정도 크고 굵게 자원이 있다는 것은 다른 자원들도 있을 만한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소나무가 절벽 위에 있다가 비바람이 아니면 태풍에 부러져가지고 뿌리째가지고 이렇게 벗겨나가 버렸습니다. 나무가 나무 위에 걸쳐있네요. 신기합니다, 이것도. 일단은 계속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또 상층 올라가서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난간 쪽으로 쭉 따라가면서 또 도라지가 있는지 계속 살펴봅니다. 자, 절벽 아래쪽으로 계속 수색하는데 역시 자원은 있긴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나뭇가지에 삭대가 하나 걸려 있잖아요. 자, 여기 있죠. 여기 중급의 도라지 삭대가 나뭇가지에 하나 걸려 있습니다. 역시 자원이 있긴 있죠. 아까 그 초대물 보고 저 정도 굵게 사이즈가 있을 것 같으면 또 어리거나 중급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역시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 좌우로 이동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 자,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또 계속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조금 전에 중급의 삭대 하나 보고, 이 경사면 아래 중간 턱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원래 지금 도라지들이 있을 만한 장소거든요. 이 흙이 좋잖아요. 중간에 경사도 있고. 그래서 살펴보는데, 여기도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들컥거렸습니다. 아까 그 초대물 살 때 그것보다 굵기는 좀 작은데 이 크기가 엄청나네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자, 한 1m 넘겠죠. 1m 한 20 되는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밑에 굵기는 생각보다 덜 굵은데, 그래도 크기는 엄청납니다. 도라지 삭대가. 자, 야, 한 이틀 동안 그 꽝 찼는 그런 피로가 싹 습기 나갑니다. 지금 저번 주에 주 5회 산행을 하고 오늘까지 거의 6일 동안 산행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피로가 다 물러나가고 없습니다. 진짜 멋집니다. 자, 지금 절벽 사이를 계속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도 생각보다 이쪽이 지금 협곡이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난간하고 저런 데도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은 또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거는 다음에 봄에 이쪽 시즌에 왔을 때 그때 한번 저 절벽 난간하고 저쪽으로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 살펴보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파란 게 있는 게 뭐냐면 춘난 아니죠. 자, 오늘 춘나는 못 봐도 이런 것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석이입니다. 석이. 석이는 절벽에 바위에 붙어서 하는 버섯, 검은색 버섯이고 얘들은 바위에서 하는 얘들도 지혜류 비슷한 건데 그 일엽초하고 비슷한 종류죠. 얘들 석이라며 석이. 얘, 이것도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말려가지고 착걸려 먹고 이러더라고요. 이것도 야근될 겁니다. 아마 이게 석이입니다. 석이가 이거 석위. 자, 방금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저 절벽 위로 한번 올라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황구가 왔는 이쪽 왼쪽 산행하고 오른쪽 산이 만나는 그런 중간의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길이 있죠. 물이 다니는 물길도 있고 저 건너편 저 절벽에 저 난간들 그리고 저 위에 상층부의 난간들 그리고 저 아래쪽에 난간들 이런 자리도 지금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둘러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 둘러보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기에 너무 거리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황구가 이쪽에 계곡을 안 건너가고 자,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아까 저 절벽 도라지 삭대 큰 거 몇 개 봤잖아요. 그 상층부 난간 살펴보고 건너가서 능선 타고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산행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봄에 한 5월 달에 온다면 그때는 이 절벽의 난간들 사이에도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그때도 다 한번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너편에도 좋은 자리가 몇 자리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산지대에서도 물을 구할 수 있는 게 이 보면 저기 보시면 물이 나오잖아요. 산과 산 사이에 만나는 그런 계곡들이거든요. 저기 물이 떨어지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비상용 그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변기이기 때문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들이 균열이 많습니다. 바위야. 이런 낙석들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곳을 지나갈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겠죠. 이런 낙석들. 자, 지금 절벽역 상층부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난간에 설 수는 없거든요. 지금 워낙 습기도 있고 미끄럽기 때문에 이 난간에 서서 수색하려면 로프 세팅해가지고 로프 타고 이렇게 수색해야 되지 그냥은 못합니다. 지금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황구도 그래 절벽 너무 난간에 지금 안 서고 좀 멀찍해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시기에 도라지 삭대가 붙어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냥 한번 위에 올라와서 보는 건데 나중에 한 5월 달에 올라와서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로프 타고 일로 절로 난간으로 서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 도라지 겨울에 삭대 보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은 또 5월달에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찾는 게 자체가 사람이 보인 눈에 띄기 쉬운 자리 또 뭐 캐기 쉬운 자리 이런 데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딱 보면 진짜 절묘한 자리에 이 절벽 사이사이에 도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라지를 본다고 해서 다 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절벽에서 초대물 하나 보는 것도 힘들지만은 진짜 완벽하게 캐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이제 이쪽으로 쭉 따라가면 아까 황구가 처음에 올라오던 능선이거든요. 그 능선까지 가가지고 이제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며칠 만에 진짜 도라지 같은 도라지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자, 한 5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난간 따라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야, 아침에는 진짜 안개 뿌여가지고 하늘이 하나도 안 보이더만 이제는 세상이 다 보입니다. 야, 진짜 멋있습니다. 산은 또 이런 맛이 오는 거죠. 물론 약초도 있고 동물도 있고 춘난도 있지만은 산은 또 이런 맛이 오는 겁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아유 그나저나 이 제비가 올 때 이 도라지 찾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지금 올라왔던 길을 열심히 내려갑니다. 북동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나치판 잡초가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바라보고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은 왔는 김에 뭐 이 건너편을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사람이 욕심이죠. 체력의 한계가 있고 물과 음식물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은 내가 밑에 살 때는 산이 올라오라고 내가 올라오면 산은 또 내려가라 합니다. 그것이 산이 가리키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 돌아서 하는 것은 오지럽는 짓이죠. 산이 대답해 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 소나무 숲에 이런데 야생 춘난들이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보시죠. 그러니까 이 춘난이 이 방향 따라 산 따라서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 방면의 산 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석축을 사놓은 게 있잖아요. 이거는 병풍석이 아니라 이거 땅이 꺼지지 말라고 이렇게 석축을 사놓은 건데 이 무덤에 그 석축인데 이 무덤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몇백 년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의 복문 자체가 다 내란자뿐 없네요. 저기 바위 있는 자리가 아마 무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잖아요. 이 석축은 있고 이 무덤의 복문은 지금 내란자뿐 없습니다. 진짜 오래됐는 것 같습니다. 몇백 년 됐는 것 같습니다. 돌 살았고 해놨는 거 보니까. 자, 이제 다 내려와 갑니다. 아이고, 빡세긴 빡세니. 이제 한 5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자, 보다시피 황구가 도라지 안 캐고 도라지 살펴보고 산 보고 내려오는데 지금 5시간인데 만약에 이제 5월달에 산에 올라가서 절벽에 도라지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또 캐고 이러면 로프 타고 이러면 시간이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산행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이상 더 오버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름 산행이 물론 뭐 더운 것도 있지만은 또 시간과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겨울에는 그래도 캐지 않고 이렇게 산만 살펴보고 도라지 있는 거 확인만 하고 오니까 그래도 산행 시간이 그나마 좀 빠른 겁니다. 아우, 그래, 뒤입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사는 게. 자, 이제 오늘 하산하면, 이제 한 이틀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번 주에 5일 산행하고 또 하루 갔다 왔으니까, 황구가 생각해도 황구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산에 갔을 때 또 최강의 절벽 도라지 삭대를 보고 또 새로운 곳을 한 곳을 또 황구가 저축해 놨습니다. 그 진짜
코로나 때문에 강남간 제비가 안 오면 황구시 3개월 동안 적금해놨는 걸 하나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온 나라가 시국이 수순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또 뭐 황구는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도 뭐 황구가 그래도 뭐 가게를 하고 지금 손님은 다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힘께 함께 이겨나가야 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뭐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도리죠. 뭐 그렇다고 뭐 이걸 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그나마 또 이렇게 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황구가 또 이렇게 산에도 갈 수 있고 산에 가서 또 영상을 또 제작하고 또 올리면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서로서로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또 힘을 내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 경제가 마비돼도 그래도 봄은 옵니다. 산에 가니까 벌써 산수유가 피고 생강꽃이 벌써 이제 꽃망울을 터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봄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힘내시고 황구도 더욱더 힘내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행 갔을 때 황구는 또 안개가 이만큼 큰 복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개 때문에 동네 진입해서 길도 못 찾았잖아요. 이 만약에 새벽에 일찍 산에 올라가서 이런 안개를 만나버리면 정말로 산속에서 길을 헤맬 수도 있거든요. 안개가 가장 무서운 것이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바다. 황구가 옛날 소실적에 그 보드 타고 그 섬에 낚시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갑자기 여름에 안개가 탁 덮쳐버리더라고요. 그때는 나침반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뭐 육지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방향을 한번 잃어버리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개 속에 갇혀버린다는 게 굉장히 그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속에서도 이 안개가 와버리면 정말로 사람이 당황할 수 있고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헤매죠. 산 능선에서 길을 가다가 능선은 산의 고속도로인데 능선에서 길을 안개 속에 갇혀가지고 길을 헤매버리면 돌아오는 거리는 엄청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행에서 나침반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리고 황구처럼 정말로 이런 전문 산악인이나 아니면 전문 낙조꾼이 아닌 분들은 정말로 이런 안개밭에 혼자 산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개란 것은 물론 뭐 지형지물도 안 보이고 방향 감각을 잃는 것도 있지만 안개 속에서 사람이 혼자 돼 있다는 거, 혼자 고립돼 있다는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심적인 부담과 심적인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고 당황하게 되면 또 실수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유발하면 그리고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산행하실 때는 나침반은 반드시 필수이고 산행에 자신이 없으면 좀 물러서는 게 그것이 또 그 도리이자 순리입니다. 자, 산에서 오늘 같은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은 평길을 1시간당 4km 걷습니다. 그리고 산길은 1시간당 한 2km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황구가 가는 이런 등산로, 험로잖아요. 길이 없기 때문에 시간당 2km는 이동 못합니다. 시간당 보통 황구가 한 15km의 배낭을 짊어지고 45도 이상 경사를 올라갈 때는 시간당 거리는 한 1km 못 올라갈 겁니다. 아마 황구가 1km까지 안 되고 황구가 봐서는 시간당 한 1k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의 그런 난이도 따라서 또 배낭의 짐의 무게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높이는 시간당 300m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산지대 산행할 때 그 한 정상지대 한 1,200-1,300m 되는 진짜 시간 많이 걸리는 산행 있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시면 3분의 1쯤 왔을 때 그때 표지판 같은 게 있어요. 이정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오후 2시에 여기 도착하시지 안 한 분들은 하산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시간당 300m 올라갔을 때 앞으로 한 6,700m 남았으면 2시간 정도 가야 한 600m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후 한 2시까지 도착하면 2시간도 올라가면 정상 찍고 내려올 수 있는데 2시 이후에 도착해버리면 그 시간 2시간 더 올라가버리면 거의 해 빠질 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산해라는 그런 이정표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사람은 평길은 시간당 4km 걸을 수 있다. 산길은 시간당 1km 전후 걷는다. 그리고 산길은 고도는 시간당 한 300m 정도, 1시간 걸으면 한 300m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지금 정상까지 한 몇 m 남아있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고 내가 얼만큼 걸을 갔다가 올 수 있냐 이런 것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수치이지 또 실제에서는 틀릴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체력에 따라 틀리고
또 배낭의 짐에 따라 틀리고 또 등산로에 그리고 산행로에 그런 경사나 또 험지에 따라서 또 그렇게 그런 것이 또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그 황보가 얘기하는 그 기준보다는 항상 좀 낮게 그 움직이고 낮게 올라간다는 것을 그렇게 계산하시고 산행하실 때 어떤 돌발상이 생기면 이런 것을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산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산행인에서 욕심이란 것은 초대물을 볼 수도 있지만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변수사항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또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구가 중간중간에 항상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물이 내려온 길이 있다잖아요. 산행에서 뭐 자연인 방송이나 코리아트 같은 거 보면 산에 가면 뭐 음식물 그리고 물 다 보급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지럽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보급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극한 상황이 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칠공수 정말 특전단 그 뭡니까 그 제대한 그런 전역 현역 출신이 아니고서는 산행에서 절대로 물이나 식량을 보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에서 물이나 식량은 보급받을 수 없거든요. 진짜 최악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황구가 산행하면서 식량은 어차피 보급이 안 됩니다. 산에서 뭐 더덕 캐묵다, 먹 캐묵다 그러잖아요. 그건 100% 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에서 여러분들이 식량을 보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서 보급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물입니다, 물. 물은 산행에서 물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중간중간 자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산행하실 때 너무 약초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을 물이나 아니면 뭐 비상식량 같은 이런 것을 조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씩 봐두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뭐 쓰여지진 않지만은 그런 것을 보는 눈도 있어야만이 산행에서 혹시나 싶은 불상사가 생기면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거든요. 식량 없이 사람은 20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 없이는 3일 못 버티거든요. 3일이 아니라 진짜 목마르고 탈수 증상이 올 때는 단 3시간도 버티기 힘듭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신진대사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산에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물웅덩이나 물 나오는 산과 산 사이에 그런 물이 나오는 길을 한 번씩 지나가면서 한 번씩 봐놓으면 좋습니다. 아, 저런 곳에 물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가면 물이 있구나. 이런 것을 봐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산행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황구가 또 오늘 산행에서 최강의 또 삭대를 몇 개 봤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또 저축입니다. 5월 달에 진달래 피고 제비가 돌아오면 그때 황구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황구도 또 힘내실 테니까 또 뭐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황구나 또 힘내고 또 황구도 또 5월 달 되면 진짜 조선 제일의 절벽도라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